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명 만력 도자기 그 도록 리뷰 지난 시간에는 2012년과 13년을 했는데요. 오늘은 14년과 15년도 한번 기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기 전부 다요 페이지에서는 가정이 있는데, 의의가 이제 만력이죠. 예, 명말력 청와사선 인물문, 사선 인물문인데 이제 여기에 과릉이 있습니다. 이렇 호가 이제 과릉이 되어 있죠. 예, 과릉호입니다. 혹은 과릉관이라고 하고 있, 하고요. 예, 여기 문양마다 이제 네 명의 신선들이 이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면 백기 없기 때문에 두 분만 보이고요. 자, 이 기물은 아, 보리, 홍콩 보리 경매장에서 아, 2013년도에 129만 RMB에 거래됐던 높이가 13.5cm니까 높이가 요 정도 연필만한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호조 뭐 관이나 호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뭐 말력 때는 요런 그 색깔이 안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가정이나 뭐 홍치 때 많이 나오죠. 자, 요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14 13, 12년 13년에 많이 봤던 많이 봤던 그 어, 분이죠. 8릉으로 되어 있고요. 8릉 어, 수선 분입니다. 여기는 필세입니다. 필세. 좀 높이가 낮은 거죠. 직경은 35cm가 되는 굉장히 큰데 8릉세입니다 필세고요. 기능은 에, 용 문양으로 꽉차 있습니다. 에, 이렇게 꽉차 있고 아, 빈틈이 없는 게또 만력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92만 2천 RMB에 거래된 김물림 필세입니다. 필세 그 바깥 부분에는 이제 연탁팔길상문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안에는 이제 옆면하고 내면 그 다음에 절연된 부분에도 전부 다 용문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벌써 노란색이니까 만력이 아니잖아요. 가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수정. 요것은 이제 한자가 정자입니다. 정. 다다를 정자죠. 용봉 정상할 때 정자고요.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수승, 수정, 수우. 뭐 저기 사과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평가준, 뭐 그런 겁니다. 용도는 필세입니다. 물그릇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 이제 색택이 이제 좀 깔끔한 색으로 어, 돼 있는 어, 요게 이제 고기거든요. 고기 어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귀를 달렸으니까 어이로입니다. 로 어이로인데 어, 주문양은 이제 쌍봉 아, 쌍용 희주문이죠. 쌍용 희주문 어이로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앞인 청화니까 예, 그래서 구연부 쪽에는 이제 회문으로 돌고 있고 쌍용 희주문이 복부에 주문양이 돼 있고 맨 밑에는 당연히 산석과 파도가 치고 있는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의 뜻은 수산복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산복회. 자, 중국 가덕에서 552,000위엔에 거래됐던 기물이고요. 길이는 21.4cm. 예, 전부 다 여기 대명말령연재라는 쌍권의 관지가 있고요. 예, 다 방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짱아봉 도수를 시청하신 우리 동도재현 여러분들도 잘 그리면 잘 그린 예술품을 잘 고르시면 이렇게 경매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물은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55만이래 봐야 어, 얼 1천만원?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기물이죠. 자맨 밑에 호로병이죠. 호로병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형은 호로병이고요. 문양은 이제 가관진작이라고 아, 벽병이군요. 죄송합니다. 에, 여기가 이제 뒤가 이렇게 몽툭하게 잘렸죠, 그러니까 반쪽만 호로병인데 반쪽만 있는 거죠. 호로형 벽병입니다. 아, 벽병은 이제 말력 때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예, 벽병입니다. 벽병. 네, 이기 저기 문양은 맨 밑에 있는 문양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가관진작이다. 가관진작은 뭐냐면 그 관직이 있는데 또 하나의 관직을 더 얹은 거죠. 다시 말하면 승진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승진을 해서. 아, 황제가 신하들한테 이제 아, 그 승진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놓은 문양입니다. 가관진작이다. 가관진자. 네. 래서 172만 5천 r m b 의 북경 보리 경매장에서 거래된 벽병입니다. 30cm고요. 벽병이 뭐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네, 벽병이고요. 벽에 걸어 놓는. 그래서 여기 뒷면에는, 그, 이제, 구멍이 좀 뚫려져 있어요. 못, 이나 날카로운 거에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는, 조그마니까 들고 하겠습니다 자, 조그만 배죠, 배. 술잔이란 뜻이고요. 자, 청화지의 백이죠. 그러니까, 어, 청화유백인 거죠.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오리지널, 원래의 문양을 허옇게 놔두고 나머지 바탕색을 청료로 칠한 거를 청화유백, 하얗게 남겼다 이런 말이죠. 청화유백, 아, 문양은 이제 해수문이죠. 해수문,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해상상 속의 동물이죠. 해수문이 있고 족부분에는 역시 수산복회를 가리키는 파도 치는 산성 문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족 배고요 어, 홍콩 크리스티에서 직경 8.2cm인 1 5 4만4천사백 위엔에 거래된 어, 기, 기물입니다. 그리고 어, 용봉정상이라고 또 나왔죠. 용하고 봉황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부 부분에 볼통하게 나와 있는 복부 부분에 용과 봉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을 이런 아, 문양을 용봉정상이다. 자, 용봉정상. 그러니까 용과 봉황이 합쳐서 상서로운 것을 다다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보통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이어놓잖아요. 여기만 딸락 있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이런 청동기 기형에서 나온 기물이고요. 네, 위에는 뚜껑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런 문양이 돼 있는 아, 홍콩 크리스티에서 거래된 191만 7천 RMB에 거래된 높이 20cm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기형이 있고 그다음에 14년도에는 꽤 적습니다. 문양. 저기, 그리 저기 거래된 기물이 바로 순치 들어가는 청나라 순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요거도 순치네요. 요런 이제 벌써 이제 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화고는 말력대 화고랑은 좀 다르죠. 요 화고거든요, 둘다 말력대 화고는 요 복부분이 동그랗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동그란 부분인데 에, 이제 그 명숭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순치 때는 이렇게 이제 밋밋하게 쭉 내려가는 그런 기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기형이몇개안 돼서 예 네, 그렇습니다 14년도 판이 없구요 15년도 파는 몇 개가 있을려나 많이 뜯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들고 하겠습니다 뜯어졌기 때문에 자거0천 네, 페이지 네, 전 페이지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만력이 맞습니다. 자, 여기 문양이 이제 파초 문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이제 대나무죠. 그렇게 그려져 있는 청화완입니다청화완이고요맨 밑에 연판문이 있고, 예, 파초가 있습니다. 대나무도 있고, 파초도 있고, 만력대 네, 카사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135만 7천 r m b 에 거래된. 완입니다. 완. 직경이 23.8cm니까 대완이죠. 대완. 자, 그 다음에 청와 파도 해수문, 파도에 해수들이 나타나 있죠. 상상 속의 동물들이 파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문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만력대도그 송화대랑 달리 이렇게 영선자기처럼. 구연부 부분, 맨족 부분에 당초문으로 이렇게 안이나 밖이나 당초문을 해놓고 이 안쪽에도 해수문이 있습니다. 파도해수문. 홍콩 소도비에서 거래된 RMB 107, 107만 1 4,400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이것도 뭐 20cm 정도 되니까 직경이 대완입니다. 근데 청화가 아주 옅게 그리고 여기는 진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명품입니다. 자 밑에는 항을 한번 보시고요. 아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태 했고요. 이건 말력이네요. 출국이죠. 네, 출국 산두병입니다. 기형은 출국 산두 병이고 청와의 문양은 에, 문양은 전지화해 문이 있고 에, 위에는 화염문이 있고 여기 중간 부분에는 잡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연화문, 전지 연화문이 있는 출국 여기 산두형이니까 산두병입니다. 그러니까 산두병의 꼭지에는 또 화해문이 있고 밑에 염 회문이 돌고 밑에 초연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가? 북경 광시라는 잘 모르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된 2 3만 RMB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경매장들도 뭐 엄청나게 비싼 것만 거래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 소장가 아뭐 전시 경매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소장가가 이제 좀 좋은 기물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좋은 기물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큰 대매병이죠. 높이가 63.8cm인 매병. 요 기형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명 말령여제관지가 어깨 부분에 그려져 있써져 있고 용이 상당히 특이한 용입니다. <laughs> 꽃을 물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꽃을 물고, 영지죠? 또 꽃도 영지를 물고 있는 함초룡 혹은 향초룡 혹은 이제 기룡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영지를 머금고 있다그래서 함지유룡문, 뭐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머금을 함 자예요. 그러니까 영지를 머금은 지나가는 용이다. 이런 뜻이죠. 함지 유룡문 대매병. 정말 대매병이죠. 그리고 매병 같지도 않게 아주 그냥 민자로 쭉 내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이 참 인상적이죠. 요 윗부분하고 대칭을 하게끔 대놓고 변형 연판문에다가 위에는 여의두문으로 요렇게 장식했던 요 특이한 거고 요 용도 특이합니다. 그니 그러니까 이제 요 기물은 좀 많이 보여요. 방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잘 그린 거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명품이죠. 런던 소도비에서 거래됐던 170만 RMB 정도니까 과히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네, 한 3억 정도 되네요. 3억 몇천. 높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경매장에서도 이제 가끔 볼수 있는 기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매장에서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 첫째, 잘 그렸냐? 아 그러니까 그렸냐 첫째는 이제 전사가 많으니까 그렸냐 그렸냐는 이게 그림을 보면은 조금 어색할 부분도 있지만 그게 그린 겁니다. 너무 완벽하다 그러면 다 전사예요. 그이데 그렸는데 정말 엄청나게 잘 그렸다 그런 느낌이 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좀 살아있으면서 잘 그렸다 예술적으로 표현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택. 색택이 어떤 색택인가. 그리고 기형은 또 어떤가. 요런 거를 이제 포인트를, 그리고 이제 연대는 어떻게 됐든가. 예, 밑에 굿부분을 보면 이제 연대, 피부를 보면 연대를 알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비싼 거. 요런 걸 사다 보면은 이제 요런 거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기물도 방품이에요. 아니, 말령 년제가 1600, 얼마야? 1500, 우리 임진왜란도 도왔다 그러니까 1592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기물인데 3억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오리지널이라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품이라도 이렇게 좋은 방품을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싸구려 고르지 마시고 좀 비싸더라도 좋은 기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싼거 하지 마세요. 아무튼 또 괜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구독 취소만 나오고 그러지. 아무튼 네,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 관유라고 썼지만 아무튼 요런 것은 이제 관유라고 해놓고 94만이 뭡니까? 아무튼 이 문양은 이제 그사에도죠사에도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에도입니다 네, 그네 명인가 다섯 명이 이제 명사 유명한 명사가 이제 그 취미를 갖는 그 취미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고 보통 이제 기형이 이제 사애도기 때문에 이 개창 개광이 네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 저쪽 면에 네 개, 그죠? 네, 그곳을 이제 표현해 낸 거고요. 밑에는 변형 연판문이 있고 위에는 요 귀퉁이에는 어, 절지 화해문이 있고, 외, 위에는 이제 당초문으로 되어 있는 대관입니다. 높이가 36cm 이고요. 청아 발색이 아주 산뜻한 어, 색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94만 이고요. 북경동정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말력, 이제 이거를 정답을 안 보셔도 뱀같이 그렸다 그러면 거의 만력이에요 딱 말력이잖아요. 물론 뭐 지금 무리가 지금 말력 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자 천화익룡문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화용문은 좀 많은데 천화인데 용이 날개 달린 용, 익룡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응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날개 익자로 써서 익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꽃석을 뚫고 나왔다 그래서 천화익룡문이고요. 어, 관이죠. 어, 맨 밑에는 보통 연판문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여의두문이 쫙 익습니다. 여의두문을 딱 그려놨고요. 어, 연판문은 아니지만 여의두문 같은 걸또 위에도 어, 그려놨고, 맨 구연부 쪽에는 어, 금지문으로 이렇게 벼, 원형 금지문으로 쭉 어, 그려놨습니다. 자관지는 밑바닥에 대명말력연제관지가 해서체로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보리암문에서 볼이 어, 아문이죠? 에. 아문, 에, 아문. 볼이 오문인가, 아문인가? 에. 에, 거기서 거래된 322만 위엔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높이는 36.5cm고요. 오 말력인데 이제 황지청화가 있네. 특이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잘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홍치가 아니라 이게 대명말력이라 얘기입니다. <laughs> 자, 대명 만력대의 황지 청화 에 전지 연함은 반입니다. 에 RMB는 94만 RMB고요. 북경 보리에서 경, 경매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또 원형 합이네요. 원형 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봉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 청화 용봉문이 있는 그러니까 용봉 정상이죠? 에 봉합 혹은 원계합입니다. 원 뚜껑 있는 합이란 뜻이죠. 원계합. 자, 북경동정이라는 중소형 거래 경매장에서 거래된 109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네, 들고 하겠습니다 찢어져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상형, 코끼리를 닮았죠? 예, 코끼리를 닮은 군지입니다. 군지. 군지는 이제 쿤티카. 에, 정수병이라는 뜻이고요. 불가에서 말하는 정수병입니다. 에, 그런 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끼리가 나오면은 일단 어, 태평유상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태평유상이라는 것은 이제 유상이라는 게길 길한 상자잖아요. 그런데 코끼리 상자가 길하다는 에, 뜻을 포,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상자는 길 길상문할 때 상자를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나오면은, 아, 길한 뜻이 있구나. 길상의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자성어가 태평유상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에, 뜻을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태평유상. 아무튼 코끼리의 모양을 가진 것은 다 태평유상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끼리 모양을 숙으로 가지고 있는 군지입니다. 군지. 그리고 개광에는 아, 개광에는 이게 무슨 동물인지 예, 소 같기도 하고 예, 여기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런던 소도비에서 32만 2천 RMB에 거래된 상당히 특이한 기형이죠. 특이한 기물이고 특이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자, 눈여겨 보셨다가 비슷한 기물이 나오시면은 이제 한번 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군지입니다. 기형은. 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아, 수우 뭐 수정, 뭐 수향, 수승 물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에, 용봉문이 있으니까 용봉정상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수우입니다. 592,000 홍콩 소드비에서 거래된 필세 물그릇의 일종이죠. 자, 요것은 이제 천계니까 천계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공도배라는 거, <laughs> 공도배. 자, 요거 딱 여기, 요건 이제 당연히 숭정 때죠. 숭경전는 이게 이제 통병이라고 합니다. 통병.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청화 화조, 화조문이죠. 에, 화조문입니다. 화조문이고 엄격히 말하면 공작새입니다. 자, 공작이죠. 여기도 공작이고. 화조문이 있는 아, 수돈입니다. 여기 수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뭐라고 말씀했죠? 북을 닮았다해서 고돈, 수돈 똑같은 말입니다. 자, 고종의 형식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자, 명나라 때는 뚜껑 윗부분이 좀 볼록하다, 그죠? 청나라 때는 평평하다. 고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맨 밑부분에는 역시 수산복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태평양이라는 정말 모르는. 경매장에서 거래된 25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 수돈 맞습니다. 여기 포수라는 거는 이제 여기 문양에 귀를 달고 있는게 이제 포수라는 뜻이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포수가 뭐냐면 우리 예전 한옥 집에서 이렇게 안문에 이렇게 문 두드릴 때 이게 철로 돼 있는 그런 짐승 모양의 그 일이 오너라고 두들기는 그거 있잖아요. 철로 된 거. 대문에 그걸 포수라고 합니다. 포수. 네, 포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14년하고 15년은 만력이 인기가 없었나 봅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네, 2개년도 하고 2개년도 하고 16년권 한번 찾아볼까? 16년권 또 한번 기왕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6년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6년 거를 한번 찾아보면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참. <laughs> 자 위에 말력이 있으니까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있는 말력은 아, 레원 라이웬 위 오리진이 이제 일본 관서 중요 사인 사인은 개인이란 뜻입니다. 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염 기물이라고. 거래를 시켰습니다. 북경 보리 경매장에서 195만 5천, 거의 200만 위엔, 그러니까 4억 정도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전지연화문입니다. 여긴 전지화해라고 썼지만, 우리는 이, 기, 이 꽃을 알고 있죠? 전지연화문입니다. 그런데 이 꽃하고 이 꽃하고 달라요. 그죠? 위에 꽃은 연꽃이고요. 이 밑에 꽃은 이제 보수화문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 두팔벌련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서양연꽃입니다. 서양연꽃. 번련문이라고 하죠. 아무튼 전지연화문 대항입니다. 직경이 47.8cm니까 어린아이 정도는 목욕시킬 수 있는 항입니다. 대명 말령연재가 아무런 그 쌍방광이나 쌍원이 없이 그냥 해서체로 쓰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항이고요. 네. 자, 문양이 좀 특이합니다. 전지 연이면 연이고 벌련이면 벌련인데 전지 연꽃하고 벌련꽃하고 같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는 변형 연판문인데 좀 특이하죠? 네, 한쪽은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해놓은 연판문이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문양을 집어넣습니다. 네, 상당히 특이한 거니까 기억을 한번 하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야 될것 같고요. 자, 요것은 이제 완이죠. 완인데 벌어졌으니까 별구완입니다창구완별구완이고 만력대 아, 혹은 16세기 만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만력대로 보시면 되고요. 아, 요것은 청화 산수인물도고요. 네, 통경산수도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원은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면 이제 주의 아와 뭐 약한 뭐, 뭐 그런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기물인데, 뉴욕 크리스티에서 32만 7천 위엔에 거래됐던 기물이고요. 아, 요것은 이제, 요건 뭐 월남작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월남작이고. 자, 여기는 이제 출국 산두병이죠. 예, 여기는 이제 연꽃이 있으니까, 전지연함은 출국 산두병. 예. 지난 연도에 거래됐던 기물이죠. 34만 5천. 북경 동정. 거래된 걸또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내놨네요. 자또 만력대의 예, 색택이 아름다운 전지 쌍용문 예? 어디가 예. 여기는 영지가 옆, 옆, 어, 옆면에는 영지꽃이 있고요 위에는 이제 쌍용이 해수문관과 더불어서 있습니다 밑에도 영지 밑에도 어, 전지 영지문이 있고요 자. 경계선 부분에는 회문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기형이죠. 장방합입니다. 장방합이고요. 이것도 이제 레온을 볼것 같으면 집진제라는 데서 이제 어느 그런 서재 비슷한 이제 기관 같은 데서 소장하고 있다가 두 번째는 홍콩 소드비에서 2007년도에 거래가 됐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12-15년에 홍콩 보리에. 홍콩 소비에서 홍콩 보리로 옮겨 탄 거죠. 자, 길이가 2 4 c m 고요 관이 15cm입니다. 옆, 옆에가 15cm고. 자, 418,0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니까 이제 요런 정도는 우리도 소장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니까 잘 눈여겨보시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 요것들 한번 기형을 한번, 아주 문양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맨맵 밑에 있는 기형 있잖아요. 네, 이건 기형을 갖다가 이제 아, 규홀이라고 합니다. 규홀, 네, 규홀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양을 여기 대명말력연지라고 밑에 쌍방과게 있습니다. 이 미녀 뭐, 특이하죠? 자, 그리고 또, 네, 이건 이제 원계합이죠. 여기 둥그런 원자니까 원계합이라고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합이라고 해도 되고. 자, 여기는 이제 쌍봉문이죠? 쌍봉문이에요. 이렇게 돌돌이 마른 것처럼 꼬리가 되어 있는 걸 이제 봉이라고 하고, 이렇게 줄 길게 되어 있는 걸 황이라고 합니다. 수컷이고 암컷입니다. 결국은 쌍봉문이고요. 꽃을 뚫고 나왔으니까 천화 쌍봉문 원계합입니다. 천화 봉문으로 했지만 우리는 봉황을 알죠? 쌍봉문이라고 하면 맞고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봉황이 날고 있고, 이습니다 자, 거는 이제 1978년도에 일본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기형 아니 일본이 아니라 그 일본 같은데 평야고 무슨 헌이니까 어느 이제 기관에서 갖고 있던 소장했던 기물입니다. 홍콩 소도비에 1 6 4만4,000 RMB에 거래됐던 원계 합입니다. 자, 밑에 것도 또 원계 합이 나오는데 밑에도 홍콩 소도비에서 같은 날 거래된 기물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 문양은 쌍봉문이 있고, 요 밑에는 쌍용, 천하 쌍봉문, 쌍용문이 있는 거죠. 예, 영지, 유령문, 영지 유령문, 뭐, 천하 쌍봉문 맞습니다. 예, 밑에도 마찬가지 용이 있고, 세트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본, 일본 소장가가 갖고 있는 기물이에요. 그래서 322만 2240 위엔에 거래됐습니다. 아, 길이는 거의 흡사합니다. 289cm니까. 예, 요런 색태. 회청으로 그린 게 맞습니다 회청 자 그리고 위에 이제 보시면 또 이제 천화용문인데 여기는 연꽃이니까 천연화용문함 맞습니다 관이고요 26만 7천 일본에서 소장가가 판매한 거고 홍콩 소도비 거래입니다 자 요건 이제 연판문이죠 예, 법문이 있는 연판 반입니다 반 연화식 반이죠 연화식 반 자, 일본 소장가가 가지고 있던 기물인데, 56만 5천 RMB에 홍콩 소도비에서 거래됐던 기형, 기물입니다. 다 같이 나온 기형이고요. 다 일본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도판인데요. 자판이죠. 도자기 같이 이제 얇은 판에다가 도자기의 그림을 그린 것이죠. 둥그런 거. 요런 걸 이제 뒤에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병풍처럼 세워놓는 겁니다. 자, 청화 고사도가 있는 자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 자판이고요. 일본 관서 중요한 개인이 소장한 거를 이제 북경 보류에서 판매를 한 거죠. 69,000 RMB니까 7만 원이면 2714. 140만 원. 네, 140만 원에 거래된 거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짜리를 못 사나? 그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말력대로 보이는, 여기 쓰여 있습니다. 자, 말력, 청와, 해수 팔괘문 요기는 이제 팔개가 있고, 요기는 이제, 어, 혜태 정도가 이제, 어, 소조가 돼서 위에 꼭지가 형성이 되어 있구요. 밑에는 네, 파도문이 있고, 요 사이에는 용복문이, 쌍룡이, 구슬을 여의주를 가지고 놀고 있는 쌍용 시주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귀가 서 있죠. 자, 뭐 해수 팔개 운용문, 뭐 중훈로, 훈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훈입니다향훈이라고 생각하면 맞죠. 왜냐하면 아, 실제로 여기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면 요 향이 이요 해태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향로죠. 상당히 특이하고 멋있고 이쁩니다. 높이는 19cm니까 굉장히 작죠? 예. 여기는 이제 후율, 후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기물이고요. 홍, 북경 광시라는 어, 거래장에서 747,500에 거래됐던 예, 기물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사이즈에 있는 오래된 합의 함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laughs> 용봉이 있고 또 밑에는 인물문이 있는 방준입니다. 방준이라는 것은 이제 사각형이 돼 있는 준 혹은 호를 가리키는 거죠. 예, 사방이 돼 있습니다. 사방 방이 돼 있습니다. 방 그리고 복부는 뭐 방인데 여기 외곽으로 돼 있죠. 그 외곽 부분에 외곽은 이제 작게 잘라 있는 면을 외곽이라고 합니다. 이 외곽 부분에는 영지 문이 절지 문으로 되어 있고요. 맨윗 부분에 목 부분에는 이제 봉황이 그려져 있고, 맨 밑에는 저기 인물 문이 그려져 있고, 맨 밑에는 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문양이 있네요. 저 보니까 절지 화해 문이 들어져 있는 어, 일본 관서에 사는 관서에 관서 지방에 사는 중요한 아, 개인이 소장한 기형 북경 보리에서 69만 RMB에 거래된 기형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형도 이제 화곤데 벌써 만력대 화곤은 가운데가 좀 볼록하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것도 아주 세장하게 길고 가늘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78조, 어, 78. 어유, 78.5cm입니다. 높이가 엄청나죠. 어린이 키만큼 된 78.5cm인데 가운데 부분을 이제 동그랗게 저기 말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인물문을 써 놨고 목 부분에는 이제 화해문이 절지문으로 되어 있고 밑에도 절지 화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밑부분이 이제 좀 외반해 가지고 좀 안정성을 찾는 거죠. 좀 이제 서이 왜냐면 이제 높이가 크니까 밑이 좀 이렇게 좀 넓어야 세워, 세워놔도 안정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일본의 관서지방에 있는 개인이 소장하던 기물을 북경 보리에서 59만 8천, 거의 60만 r m b 에 거래됐던 기물이고요. 자, 가운데는 이제 합인데 뚜껑이 없어졌나 봅니다. 뚜껑이 안 보이네요. 화해문 합인데 29만 r m b 에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형입니다. 화해문이 있고요. 자, 이것은 이런 이제 모양은 많이 나오죠. 육방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방으로 되어 있는데 용과 봉황이 있으니까 용봉정상이고요. 용봉정상에 매화식세다. 매화식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 이제 면이 다섯 개네요, 그죠 절연이 된게 다섯 부분이니까 매화가 다섯 개잖아요. 이파리가 매화식 필세 필세입니다. 자, 이것도 관서지방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저기 출품을 많이 했나 봅니다. 1 7 8팔만 이천에 북경 보리에서 거래된 기형이 기물이고요. 자, 이 기형도 용봉 용봉문이 있는 네, 용봉 정상이죠. 그럼 네, 저기 들고 있기가 좀힘드네요 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네, 이렇게 돼 있는 기형이죠. 네. 자, 1일만 오천 위엔. 아, 싸니다 중국 가덕에서 거래된 기형입니다. 기물입니다. 용봉종상.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이제 아, 필가도 있습니다. 필가. 보통 필가는 이제 정덕제 때좀 많이 나왔죠. 자 필가고요. 필가라는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오봉형이니까 산형으로 해서 아, 이거 붓을 갖다 이렇게 걸어놓는 걸 이제 필가라고 그러죠. 아, 용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용문양이 그려져 있는. 대명 만력연전는 이제 여기 뒷면에 있겠습니다. 요, 요, 뒷면에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런던 카사더에서, 런던 크리스티에서 미술관에서 출품한 작품이고요. 중무성가라는 경매장에서 63만 2천 r m b n 거래됐던 기물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자그마한 호조, 높이가 9.6cm니까 요거는 이제 신선인데, 에, 요신선도 그렇고 요신선도 그렇고 호로병에서 이걸 뭘 뿜어내고 있습니다. 목숨 숫자가 쓰여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난초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음, 대나무 주견문이 있습니다. 이게 선인 수, 목숨 숫자 선인 수, 숫자문 관입니다. 조금 소 관이죠. 소호라고 해도 되고 에, 용도는 뭐 차통 정도 됩니다. 9.6cm니까 중국 가덕에서 거래됐는데 RM이 70만 RM에 b 거래됐고. 또 옆부분을 보면 이제 항이죠? 어항입니다, 어항. 어항인데, 원항, 에, 답, 하문. 어, 원항이 이제 그, 어, 뭐, 연꽃을 밟고 다닌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어, 런던 서도비에서 백만원, 백만위엔 정도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대명 말레연재가 입술 부분에 있고, 여기는 이제 원항이 여기 연꽃 있는 이제 연못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로인데, 이제 사방, 이제 사각형이니까 방로라고 합니다. 사방로. 뚜껑은 철제로 해서 씌워놓은 거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로입니다. 사각로죠. 사종로. 문양은 용문양이고요. 북경보리에서 28만 7천. 역시 관서지방에는 개인이 소장한 기물이고요. 자, 요거, 요거 56cm. 보셨잖아요. 지난, 지, 자, 에, 지난 연도에 봉, 이 형이죠. 대명 말령문제가 있고, 조금 틀립 비슷합니다 거의 예, 함초룡이라고 그랬죠 이거 악, 지난 시간에 어, 설명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아, 머금었다 함 함지 영지를 머금었다 그래서 함지 유룡문뭐 이랬는데 여기도 어, 그렇게 썼네요 함지 유룡문 대매병 에이제 밑에다가 요걸 또 이제 족도 하나 달아 놨네요 런던 소도비에서 372만 6천. 예. 볼까요? 오십육 센치고요. 이 정도로 에, 아주 눈알이 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자윗 부분 보시고요, 아래 부분 보시고 밑에 동 묘금으로 해갖고 에, 붙여놨습니다. 자요런 이제 요거는 이제 대반이고요. 에, 직경이 삼십팔점삼 센치인 대반입니다. 쌍용 히주문이 있는 대반. 네, 쌍권 6자 해석안이 있고, 뉴욕 크리스티에서 35만 2천 RMB에 네, 거래됐던 기형이고 요것은 이제, 여기 또 위에 있는 위에 손잡이가 있으면 재량호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한자로 여기 재량호 그죠? 네, 과릉이 되어 있네요, 여기. 릉이 되어 있으니까, 과릉형 재방호재량호 말력대. 북경 한해 경매장에서 92만 원, 92만 RMB에 거래됐던 거고요. 뚜껑이 소실돼서 박달나무 가 나무로 뚜껑을 매달 뚜껑을 그려서 여기다가 해 놨습니다. 원래 이런 고리가 있으면 뚜껑에도 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건 재량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지 연화문이 과령형에 그려져 있는. 자, 그리고 여기 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어요창에서 뭐 청화 천 천화 연화문의 에, 용문입니다. 천화 용문 여기 연꽃이 있으니까 연이 있습니까? 여기 연꽃이 있고 연봉우리가 있습니다. 에, 그럼 완이고요. 북경 동정이라는 중소형 거래장에서 거래된 8 3만9천 RM이고 요것은 이제 원위 일본 대판 대판이라고 하선 이제 오사카죠. 오사카의 개인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물입니다. 대판 오사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야 말로 마력이 많네. 2016년에 자또몇개 있어서 마무리합니다. 4 0분에 욱박하지만 아까 끊었어야 되나 뭐 이런 후회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말력 때에 이제 정원에서 있는 봉황문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문양이 완력된 정말 꽉 채웁니다. 빈칸이 없습니다. 빈칸이. 번밀하다, 번다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잇, 저 아랫도리기도 마음에 드네. 족도 마음에 듭니다. 자, 봉황이 있는, 예, 여기도 봉황이고, 여기도 봉황이고. 예, 그래서, 봉황문 대개관. 여기, 예, 꼭지도 갖고 있는 대개관이고요. 음, 여기 이제 개광이 있고, 어, 문양이 꽉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변형 연판문이 좀 특이합니다. 사각형으로 좀돼 있는 게좀 특이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기형이 좀 특해서 이 설명을 해드리면, 에자 각주에 뭐라고 썼냐면요 서전당이라는 데서 아, 제망산장이라는 그, 그 거기서 이제 소장하고 있다가 두 번째는 뉴욕에서 이제 1997년에 벌레가 됐다가. 세 번째는 북경 보리에서 2010년에 거래됐다가, 이제 지금 2015년에 북경 보리에서 483만 RMB의 거래가 된 것입니다. 높이가 67cm니까 굉장히 큰 관이죠. 그래서 대개관이라, 대개관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특이한 문양과 특이한 기형이니까 눈여겨 보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또, 어, 사에도가 그려져 있는 대관입니다. 이것도 44cm고요. 아, 일본 이제 경도의 개인이 소장한 것입니다. 경도라고 하면 교도죠. 교도. 예, 교도의 개인이 소장한 기물이고요. 북경 동정에서 거래된 483만에 거래된 기형입니다. 자, 사에도가 많이 나옵니다. 만력도 예, 특히 많이 나오네요. 사에도가 개광에 다 그려진 거니까 이게 네면이 있습니다. 네면이 있고 아, 가정이나 말렉다는 이렇게 구슬이 음, 보석 구슬이 이제 꼭지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개관이 되어있는 거죠. 평평하게 되어있고 여기는 이제 사해도가 당연히 그려있고 밑에는 변형 연판문이 있고 그 개관이 있는 사이사이에도 절지 화해문으로 되어있고 여기 위에는 당초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숭정이구나 이렇게 통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아, 천 개네요. 천 개는 또천개때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그래도 3개년 치를 했습니다. 15년, 14년. 네, 이렇게 놓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014년, 15년, 10, 15년이 좀 보여야지. 16년. 15년, 여기도 16년 좀보여라 예. 네, 16년, 15년, 14년. 네. 이렇게다 네, 들어오네. 예. 네, 요렇게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 대명 만력 도자기 도록 리뷰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짱가몽 도설로는 이른 두 번째, 72번째, 7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것으로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또 17년, 18년 뭐 이렇게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짱가몽돗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